안녕하세요, 슈퍼주입니다. 우리 슈퍼주이 어요. 네, 3년 만에 또 자리를 함께 했고요. 그 3년 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멤버들과 그리고 또 그룹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페셜 앨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예. 얼마 전에 솔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항상 함께하던 멤버들과 함께 못하니까 많이 심심하기도 하고 혼자서 무대를 채우려고 하니까 좀 부담도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활동이 정말 재밌을 것 같고 또 멤버들도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오 탭스 팀과 그리고 광화문에서를 작사 작곡했던 우리 켄지 씨가 함께 이제 협업해서 만든 곡으로서요. 그동안 뭐 슈즈 하면 뭐 SJ 펑키다, 또 SM에서 나오는 SMP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었는데요. 이번에는 힘도 좀 많이 뺐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슈퍼주니어 하면 대표곡이 쏘리 쏘리라는 노래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. 이제는 데블이라는 노래를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영화의 이미지들을 좀 착안을 해서 네.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또 색다른 시도였다고 보고요.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걸그룹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건 저도 특이랑 동의하고요. 또 걸그룹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미모 관리를 더욱더 꾸준히 하고 있고 농담이 아니라 네. 예, 진짜로요. 네. 진지하게. 왜냐면 제가 또 미모 담당이시죠. 제가 또 여장 하면은 솔직히 요즘 걸그룹 분들 약간 힘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또 머리도 커트하고 나왔는데 네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걸그룹.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저랑 희철이랑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틀리거나 희철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. 단지 다른 것뿐인데 이거를 인정하기까지 10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는 저럴 수도 있고 저 친구는 저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야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팀이 아니었어도 이런 멤버들을 좋아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멤버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.